핵심 9, 우리 복서수입니다. 복서수는 여러분들 반드시 암기하셔야 되는 내용이고요. 암기를 넘어서 사실은 이해를 조금 해 주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교류를 사용하기 때문에 이 교류의 해석은 반드시 복서수로 해야 이해하기도 쉽고 계산하기도 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조금 길겠지만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이 안 맞네요. 간단하게 길게요. 우선은 우리 교류를 한번 간단하게 생각을 해보시죠. 교류입니다. 우리 교류는 어떻게 만드나요? 예, 여러분도 아마 기기 시간이나 이런 시간에 가끔 기억을 하실 거예요. 이거 무슨 뭐였나요? 제가 그린 게. 예, 앵극입니다. 그 다음에는요? 예, 당연히 앵극이 있으니까 S가 있겠죠. 우리가 얘를 뭐라고 표현하나요? 예, 계좌,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해요. 그래서 뭐가 형성되나요? 예, 자석파이가 형성되죠. 제가 지금 뭘 만들려고 하냐면 발전기를 만들려고 합니다. 우선은 여기에 어떤 게 만들어지나요? 이렇게 권선이 이렇게 있죠, 권선이. 그리고 이 권선을 우리는 어떻게 하나요? 예, 빙글빙글 돌릴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 권선에는 뭐가 만들어지나요? 예, 플랭윤의 오른손 법칙이죠. 예, 플랭윤의 오른손 법칙에서 유기기전력이 만들어집니다. 유기기전력이요. 우선은 뭐 유기기전력식은 뭐 기억하시면 좋겠지만 자속만큼 그리고 그 권선의 전체 길이만큼 그리고 그 권선의 속도만큼 그래서 전압이 형성이 됩니다. 이걸 하자고 얘기한 건 아니고요. 예, 결론만 얘기하려고 합니다. 문제는요. 문제는 제가 이거를 빙글빙글 돌린 게 문제예요. 돌렸다라는 건 여기서 만들어지는 이 전력이 무슨 파를 만든다고요? 예, 사인파를 만든다라는 게 문제였습니다. 예, 사인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우리가 만든 모든 기계의 발전기라고 얘기하는 즉 발전기라고 얘기하는 예, 발전기는 뭘 생산한다? 교류 전력을 생산한다. 중간에 정자를 넣어야 직류를 만들고 그 외에는 다 교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다 교류를 쓰고 있잖아요. 이 교류를 해석하는 게 문제가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이 중간 사이에 시간에 따라서 값이 바뀌는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그래요. 시간에 따라서 값이 바뀐다. 그러면 우리가 가장 흔하게 알고 있는 법칙이 뭐가 있나요? 예, 렌츠의 법칙입니다. E는 마이너스 N의 DT분의 T파의 자속에 따라 시간에 따라서 변한다. 그리고 마이너스 L의 DT분의 DI. 전류가 시간에 따라서 변할 때 기전력이 바뀐다. 이런 얘기예요. 시간에 따라서 항상 바뀌기 때문에 그걸 우리는 이거를 뭐라고 얘기하나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예, 우리 회로 시간에 여러분들 배우셨을 거예요. 이거를 우리 순식값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시간에 따라서 값이 변한다. 그래서 순간순간의 값을 표시하는 건 우리 순식값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가 얘를 이 순식값 자체에서 뭐라고 얘기하나요? 얘를 우리는 최대값이라고 얘기합니다. 예, 최대값이죠. 뭐 물론 최소값도 있지만 파형을 전체적으로 그리기 위해서는 무슨 파형을 그릴 건가요? 교류 파형을 그릴 거죠. 이렇게. 그래서 이거를 최대값이라고 얘기하죠. 이거를 우리가 T라고 얘기를 할 거고요. 뭐 오메가 T, 세타 표현해도 다 상관없습니다. 예, 최대값. 여기가 우리 EM이죠. 플러스 M. 당연히 이쪽은 마이너스 EM이죠. 극값을 얘기하는 겁니다. 최대값. 그래서 이 값이고요. 그런데 이 값을 우리는 쓰지는 않죠. 항상 이런 파형을 그릴 때 쓰는 것 외에는 이 EM을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어떤 걸 사용하냐면 얼마만큼 에너지를 갖고 있느냐. 여러분들 알고 계신 거. 예, 이 면적을 얘기했던 거 기억하시죠? 그걸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나요? 예, 순식값을 표현하는 게 아니라 우리 평균값이라는 걸 많이 사용하시죠. 평균값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마 정연파의 평균값 그냥 암기하셔도 크게 좋죠. 어떻게 계산하나요? 파이분의 2, 2m 이렇게 쓰시죠. 이게 우리 평균값입니다. 평균값 볼트고요. 그
그 다음에 여러분들 중요한 거 뭐가 있나요? 예, 정말 잃어버리지 말으셔야 하는 거. 예, 시료값이라는 거 있죠. 시료값입니다. 얘는 어떻게 표현하나요? 예, 아마 여러분들 배우실 때 절대값 이렇게 표현했던 거 기억하실 겁니다. 그래서 절대값으로 표현을 하고 또는 대문자로 표현한다고도 합니다. 그래서 우선 절대값으로 표현을 하겠습니다. 시료값은 예, 파이분의 루트 2분의 루트 2분의 2m이죠. 이거는 전체적으로 우리가 에너지라고 얘기를 하고 에너지의 양, 전체적인 파형의 면적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얘는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나요? 얘를. 얘 여러분들 요거를 공칭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얘를 뭐라고 얘기했나요? 220V 또는 380V 또는 22,900. 그게 무슨 값이에요? 예, 이 파형의 시료값이죠. 시료값 다시 한번 우리 회로 시간으로 얘기하면 시료값은 어떤 거예요? 직류를 사용하는 직류를 우리가 계산했을 때 교류를 직류가 사용한 에너지 양만큼 그때 비슷할 때 같을 때 그때 값을 우리가 시료값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우리가 모든 지칭, 공칭을 우리는 전부 다 시료값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계속 우리 복소수 얘기하는데 계속 제가 사인판만 얘기를 하고 있죠. 문제는요. 예. 이렇게 하고 나오는 값들을 가지고 뭘 해석하기 위한 거예요? 결론은 우리는 얘를 해석해야 돼요. 얘한테 있는 건 뭐가 있나요? 지금 계속 문제가 됐던 거. 계속 값이 변하고 지칭하는 말도 좀 다 다르고 그리고 막 시간에 따라서 값도 막 달라지고 예, 이런 문제가 있죠.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죠?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이 사인파, 코사인파 이런 것들을 해석을 해야 되는데 이거 해석하는데 문제가 있어요.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물론 여러분들 좋은 계산기 사신 거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이걸 해석하기가 쉽지가 않기 때문에 예, 이거를 해석할 수 있는 방법, 쉽게 해석할 수 있는 거 뭐가 있나요? 예, 복소수가 있습니다. 그럼 복소수하고 삼각함수를 조금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 삼각함수 때도 설명을 드리긴 했었지만 삼각함수의 가장 기본은 뭐였나요? 예, 특정한 원 기준으로 했을 때 원을 기준으로 했을 때 이 원 위에 있는 점을 표현을 하는데 반지름은 R은 0이고 여기에 세타 값과 이 값을 P점으로 하고 원점을 했을 때 이 P점을 X와 Y로 표현하고 싶다. 그래서 여기에 우리는 X 값을 뭐로? 이거 0이 아니고 1입니다. 1미터를 기준으로 했을 때 이거 우리가 X였죠. 그래서 얘를 예, 코사인 세타라고 세타 값으로 표현했던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권선을 계속 예, 돌릴 거였거든요. 그곳에서 일어나는 에너지의 양을 확인하기 위해서 이 원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 원의 좌표를 우리가 코사인과 사인으로 표현해서 y는 예, 사인 세타가 되죠. 그래서 불변의 법칙이 하나 생기죠. x, y 로 인한 원의 방정식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x의 제곱 플러스 y의 제곱은 뭐와 같다? 반지름의 제곱과 같다. 그래서 불변의 법칙 뭐가 생기나요? 코사인의 제곱의 세타 플러스 사인의 제곱의 세타는 뭐와 같다? 반지름 1이니까 1과 같다. 그래서 우리가 정의했던 삼각함수에서 가장 기본적인 공식이 여기서 나오는 거죠. 그런데 지금 계속 또 삼각함수 하니까 힘드시죠? 예. 이제 바로 이제 넘어가죠. 우선은 여기서 필요했던 건 뭐였냐면 사인을 이해하려면 각도가 있어야 될 거예요. 예, 각도도 있어야 되겠고요. 또 뭐예요? 이러한 크기들, 그때그때 각각에 해당되는 크기들, 크기들, 이 값들 필요했었죠. 크기도 필요했습니다. 이걸 다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뭐였냐면 복소수라는 거였어요. 우리 복소수. 그래서 복소수에는 여러분들 여기를 우리가 실수부, 여기를 우리 허수부라고 얘기하시죠. 그리고 여기를 우리가 J라고 얘기하고 여기를 마이너스 J라고 합니다.
우선은 복소수에서 이 J를 정의부터 먼저 하고 가겠습니다. 정의라는 건 뭐였나요? 여러분들, X의 제곱 플러스 1 리꼴 0이더라. 그래서 이러한 게 가끔 나오더라라는 거예요. 계산을 하다 보니까. 그랬더니 얘를 어떻게 계산해야 돼요? 이렇게 계산을 해야 됐던 게 문제가 되죠. 그래서 얘는 우리가 갖고 있는 실수계에서 갖고 있는 수가 아니다. 그래서 얘를 우리가 허수라고 얘기를 하고 얘를 포함하고 있는 모든 수의 개를 우리 복소수계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얘를 우리는 지칭해서 직과 좌표계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실수가 얼마인지 허수가 얼마인지 이렇게 계산하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요거를 크기로 표현하고 여기를 각도를 갖고 있다. 이렇게 해서 복소수는 크게 이렇게 실수부와 허수부로 표현하는 관계를 갖고 있었죠. 뭐하고 비슷한가요? 예, 크기를 갖고 있고 각도를 갖고 있고 어떤 특정 값을 갖고 있다. 예, 이런 개념에서 보면 충분히 우리 삼각함수를 복소수로 표현할 수 있게 됐습니다. 우선 한번 보죠. 여러분들 제일 중요한 건 어떤 거가 있었나요? 예, 복소수는 어떻게 표현했나요? 우리 임피던스를 예를 기준으로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복소수에 가장 근접해 있는 게 뭐였나요? 임피던스죠. 임피던스 Z는 예, A 플러스 JB더라. 이렇게 계산하셨던 거 기억하시죠? 그래서 얘를 우리 실수부, 얘를 허수부라고 얘기하죠. 이걸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얘를 R 플러스 JX. 그래서 얘를 저항, 여기를 우리 리액턴스라고 얘기를 했었죠. 이건 나중에 또 회로 시간에 또 공부하시면 되고요. 우선은 얘를 한번 이해를 한번 해보죠. 우선은 우리가 만들었던 전력은 어떤 거였나요? 교류파였습니다. 정연파. 그 정연파가 시간에 따라서 변하면 뭐가 생기냐면 인덕턴스도 생기고 캐피스턴스도 생긴다. 그리고 또 거기 회로에 저항도 생겼다. 우리가 교류를 사용해서 어쩔 수 없이 부하에 걸리는 전체의 저항과 임피던스, 리액턴스와 합쳐서 우리 임피던스라고 얘기를 하죠. 이거를 해석해야 되는 겁니다. 사실은. 그러면 얘를 한번 보죠. 그럼 여기에는 뭐가 생기나요? 여기서 예, 우리가 Z의 절대값이라는 거 확인할 수 있으시죠? 이거 어떻게 계산하시나요? 예, A의 제곱 플러스 B의 제곱. 어떤 거예요? 예, 직각좌표계에서의 전체 선분의 길이가 되겠죠. 이걸 우리는 절대값이라고 표현하고 얘를 반대로 우리는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절대값이기 때문에 얘를 예, 실효값이라고 얘기합니다. 아, 복소수에는 예, 실효값도 포함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요. 두 번째, 또 뭘 알 수 있나요? 예, 세타도 알 수 있죠. 세타를 알려면 어떻게 되나요? 예, 아크 탄젠트 예, A분의 B. 예. 우리가 알고 싶었던 거, 크기도 알고 있고 각도도 알 수 있고요. 전체적인 표현을 할 수 있는 직각좌표계로 충분히 표현할 수 있게 됐습니다. 삼각함수를. 그러면 예, 얼마만큼 유사한지 한번 보도록 하죠. 우리가 요거를 전체적으로 직각좌표계라고 얘기하고요. 예, 얘를 계산하는 데 있어서 예, 여러분들 어떻게 계산하나요? 만약에 복소수의 계산, 제가 계산 얘기하면 항상 사칙연산이 기준입니다. 뭐 미적분하자는 얘기는 아니고요. 사칙연산입니다. 우선은 사칙연산이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곱하기 예, 나누기죠. 복소수의 플러스 마이너스 곱하기 나누기. 어떻게 계산하나요? 예, 이건 뭐 여러분들 제가 말씀 안 드려도 기본적으로 알고 계실 거예요. 만약에 Z1 A 플러스 J B더라. Z2인 경우에는 예, C 플러스 J D더라. 이러면 사칙연산 어떻게 하시나요? Z의 1 플러스 마이너스 Z2 하면 예, 앞에 거 실수는 실수끼리 플러스 J 허수는 허수끼리 하시는 거였죠. 예. 삼각함수 덧셈과 뺄셈을 그냥 이렇게 계산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계산기 안 해도. 그렇죠? 계산기 안 눌러도. 좋은 점이었죠?
예, 그래서 좋았는데 문제는요, 곱셈이랑 나눗셈 할 때가 문제였어요. 예, 동일하게 Z1, Z2 이 계산을 어떻게 했나요? 이게 뭐였나요? C 플러스 J, D 분의 A 플러스 J, B였죠. 이거 어떻게 계산하셨나요? 예, 여러분들 아마 켈레복소스라는 거 기억하시죠? J, D, C 마이너스 J, D 이런 거 했었죠. 이러면 또 얼마나 복잡해집니까? 그죠? 결국은 곱셈과 나눗셈 하기에는 복소수가 사실 불편하다는 얘기입니다. 계속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계산기 좋은 거 사셨다면 그죠? 고민 안 하셔도 되지만 우리는 또 어떻게 합니까? 또 연필로도 풀어봐야 되겠죠. 그래서 얘를 우리는 조금 표현하기 쉬운 방법으로 표현하려고 했던 게 뭐였냐면 극좌표라는 겁니다. 극좌표의 형식은 Z는 어떻게 했냐면요. Z의 절대값 크기는 얼마고? 예. 크기는 얼마고? 세타가 얼마냐 이거예요. 크기는 얼마고 세타가 얼마냐고 충분히 이 값을 표현할 수 있죠. 저 값을 표현했다는 건 우리가 정연파, 사인파도 표현할 수 있었다라는 얘기고 얘도 충분히 이거 값으로 표현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 극좌표의 좋은 점은 뭐냐면 예, 이게 아주 쉽다라는 거예요. 얘는. 어떻게 할 거냐면 Z1 그다음에 Z2의 곱하기는 어떻게 계산할 거냐면 Z1의 절대값과 세타1의 곱하기 Z2의 세타2 이거 어떻게 계산할 거냐 이거는요 Z1과 Z2와 각도는 세타1 플러스 세타2 이렇게 계산하실 거예요. 그러면 예 끝난 겁니다. 나눗셈은요. 여기 만약에 나누기다. 이게 나눗셈이다. 그럼 이거 그냥 나눌 거고요. 얘만 마이너스 할 거예요. 우리 요 정도는 그죠? 계산기 안 써도 할수 있죠. 그래서 극좌표 표현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극좌표로 요즘에는 최근 들어서 극좌표를 표현해라 이런 말들은 많이 안 나오는데 그래도 복소수에 대한 해석 사인파를 해석하는 거에서 복소수까지, 복소수에서 극좌표까지 하면 기본적으로 덧셈과 뺄셈, 곱셈, 나눗셈, 사칙 연산은 무난하게 연필로 할수 있다 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꼭 기억을 해 두시고요. 복소수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럼 복소수에서 극좌표. 그럼 극좌표에서 삼각좌표계로 넘어가겠습니다. 삼각좌표계는요, 여러분들 잘 기억을 해 주시면 어떻게 할 거냐면 이제 우리 각도라는 거를 직접적으로 표현을 할 겁니다. 삼각좌표계를 넘어오면 어떻게 표현하냐면 Z는 예, Z의 절대값 그대로 쓸 거고요. 그리고 나서 삼각좌표계 때문에 코사인 세타 플러스 J 사인 세타로 표현할 거예요. 그러면 한번 코사인 세타는 어떤 값이었나요? 코사인 세타 여기서요. 여기가 우리가 A가 될 거고 여기는 Z가 될 거고요. 얘가 B가 되죠. 이 값에서 코사인은 무슨 값이었나요? 코사인 세타는 예, 이거분의 이거 빗변분의 밑변이니까 어떻게 되나요? 예, Z의 절대값분의 A가 되죠. 사인 값은요. 사인 세타는 Z분의 B가 되네요. 삼각좌표계에서 이거와 이거의 곱은 어떻게 되나요? 이거와 이거의 곱은 예, 여기는 A만 남고요. J 그리고 사인의 절대값은 B만 남죠. 이렇게 되면 뭐하고 뭐하고 같은 거예요? 예, 삼각좌표계하고 직각좌표계하고 이제 같아졌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요거를 다른 표현으로 어떻게 쓸 거냐면 다른 표현을 어떻게 쓸 거냐면 예, 임피던스는 그대로 가죠. 임피던스 그대로 가고요. 원래 여기 무슨 값? 그 다음에 사인 오메가 t 플러스 무슨 값? 여기 우리는 최대값이라고 했었죠. 최대값이라고 얘기했었고요. 예, 여러분 뭐 요거 알고 계시죠? 오메가는 뭐예요? 각속도죠.
각속도가 왜 생겼나요? 발전기 돌릴 때 생겼죠. 그다음 여기는요. 이걸 우리가 위상각이라고 얘기하죠. 어디 있나요? 위상각은. 여기 있죠. 그래서 여기가 세타라고 쓸 겁니다. 그 다음에 최대값은요. 최대값 구하실 때 시루값 어떻게 계산하셨나요? 시루값은 시루값은 루트 2분의 최대값이었죠. 그렇다는 건 여기에 뭘 쓰면 되나요? 예, 루트 2의 z의 절대값. 이렇게 하면 전체적으로 복소수, 사인파, 복소수, 극좌표, 삼각좌표계, 순식값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게 이제 우리 전체적인 교류를 해석하는 방법이었죠. 그래서 여러분들 복소수 반드시 알고 계셔야 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번 다시 한번 정리하죠. 우리는 교류 파형을 설명을 할 때 최대값과 정연파로 표현을 하더라. 각도를 이루는 값으로. 그래서 가장 기본이 됐던 건 뭐였나요? 기본이 됐던 거. 예, 우리 AC 교류더라. 얘는 정연파의 형태를 갖고 있더라. 이거였죠. 그래서 가장 기본이 되는 값은 순식값. 우리 1번 순식값이었죠. 전체적으로 임피던스로 그냥 표현하겠습니다. 임피던스는 임피던스 값은 임피던스의 최대값의 사인 오메가 t 플러스 세타더라. 요거를 우리는 최대값이라고 얘기하더라. 얘를 각속도라고 얘기했고요. 오메가는 그래서 2파이 F죠.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실 거고요. 그리고 세타는 얘를 위상각이라고 표현을 하더라. 였죠. 그래서 여기에는 뭐가 붙나요? 여기서 젤트의 절대값을 우린 뭐라고 표현해요? 시로값이라고 표현하더라. 얘를 계산하려면 루트 2분의 z의 맥스를 표현하더라. 이거였죠. 이거를 우리는 복소수로 표현하면 어떻게 표현하나요? 두 번째 복소수로 z는 a 플러스 j b더라. 여기서 z의 절대값은 뭐하고 같다? 루트 2분의 z의 맥스와 같다. 얘는 어떻게 계산한다? a의 제곱 플러스 b의 제곱으로 계산하더라. 여기에 위상각 세타는 아크 탄젠트 a분의 b더라. 이거였죠. 이 세타와 이 세타는 같은 세타고요. 이게 복소수고요. 얘를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직각좌표계. 직각좌표계라고 얘기하더라. 그 다음에 요거를 3번 극좌표로 표현하면 뭐 이건 쉬웠죠. z는 z의 절대값으로 표현하고 위상각 세트로 표현하더라. 이거는 뭐 얘하고 똑같죠. 요 내용하고 동일한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얘를 삼각좌표계로 다시 표현하면 삼각좌표 형이라고 할게요. 뭐 정확하게는. 그래서 z는 z의 절대값에 코사인 세타 플러스 제이 사인
세트하더라. 여기서도 Z의 절대값과 세타는 뭐하고 같다? 예. 이거하고 같다. 이거죠. 뭐 물론 단위를 다 쓰진 않았지만 지금 임피던스니까 다 단위는 뭐예요? 예, 다 옴이죠. 임피던스이기 때문에. 자, 옴이죠. 여기까지가 우리 복수수를 이해하시는데 전체적인 내용이고요. 이 복수수 꼭 기억을 해 두시고요. 여러분들 이거 뭐 여기까지도 같이 하셔서 전체적인 변환 한번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선은 첫 번째 나오는 거 우리 복소수의 정의입니다. 복소수의 정의. 복소수의 정의는 방정식 x제곱 플러스 1은 0이다의 근은 x는 예, 루트 마이너스 1이 되더라. 그런데 마이너스 2라는 거는 전체적인 수에 없더라. 그래서 편의상 우리는 얘를 i로 표현하고 허수라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런데 i는 우리 전류의 단위하고 동일하게 사용하기 때문에 전개에서는 제일을 사용하더라라는 얘기입니다. 허수의 특징은 어떻게 되나요? 허수, 우리 복소좌표계에서 실수부, 허수부, 플러스 j, 마이너스 j가 되죠. 결국은 1에 j를 곱하면 j가 되고요. j를 한 번 더 곱하면 예, 1의 반대편, 마이너스 1이 되고요. 마이너스 1에 다시 j를 곱하면 마이너스 j, 그리고 다시 j를 한 번 더 곱하면 예, 1이 되죠. 결국은 1, j, j의 제곱은 마이너스 1, j의 3승은 마이너스 j, j의 4승은 1. 이런 관계가 전체적으로 이루어지죠. 그래서 이게 우리 복소수의 표기, 복소수의 계산, 중복 계산이 되겠습니다. 거듭 제곱이 되겠고요. 관련된 문제 잠깐 보도록 하죠. 우선은 j 곱하기 마이너스 j죠. 우선 j 곱하기 마이너스 j죠. 이건 어떻게 계산하나요? 마이너스 j의 제곱이 되죠. j의 제곱은 마이너스 1이니까 앞에 마이너스 있으니까 그냥 플러스 1이 될 겁니다. 그래서 답은 1이고요. 다음 예제 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요. 예, 1부터 i의 60승까지 계속 다 더하라는 얘기네요. 그런데 우리 j의 특징이 뭐가 있나요? 1을 한번 쭉 한번 보죠. 1, 그 다음에 j 플러스 j의 제곱 플러스 j의 3승 플러스 j의 4승까지 한번 해보죠. 1은 그대로 1일 거고요. j는 j이고요. 플러스 j의 제곱은 마이너스 1, j의 3승은 예, 마이너스 j, 그리고 다시 1 이런 형태네요. 무슨 얘기냐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까지 오면 예, 값이 얼마가 되나요? 없어지고. 그렇죠? 0이 되죠. 그리고 다섯 번째까지 오면 예, 다시 처음부터 시작을 하죠. 그렇다라는 건 예, 4배수 1부터 1 플러스 여기 있는 1, 1, 2, 3 그렇죠? 이렇게 되는 이 숫자까지 오면 예, 0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는 건 맨 마지막에 남는 수는 예, 결국 예, i, 우리가 j의 60승만 남게 되죠. j의 60승만 남는다라는 건 j의 4승의 몇 승인가요? 예, 20? 어이구. 20이 아니라 15승이죠. i의 4승은 1이니까 1의 15승은 예, 그래서 답은 1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1이고요. 그냥 행렬 같지 않은 행렬식입니다. 기억하시고요. 다음은 문제 예, 3번입니다. 제가 복소수 얘기할 때 간단하게 설명 안 드렸던 게 뭐가 있냐면 예, 컨지게이터입니다. 뭐냐면 어떤 복소수 플러스 J, B의 예, 역행렬 얘기야. 역행렬이래. 예, 켤레 복소수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어떤 거냐면 켤레 복소수 발을 하면 예, A-J, B다. 이걸 우리가 켤레 복소수, 컨지게이터라고 얘기를 하죠. 예, 만약에 지금 문제에서 마이너스 J, 이거의 컨지게이터는 그렇죠? E 플러스 J
예, 이거는 맞는 얘기고요. 마이너스 i의 컨지게이트는 예, 복수수만 플러스 i 하시면 된 거예요. 맞는 거고요. 그 다음에 1 플러스 j의 1이다. 우선은 복수수가 들어가 있으면 얘 큰 거와 대소의 구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건 잘못된 얘기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2의 컨지게이트는 예, 실수분은 부호를 건들지 않죠. 그래서 그대로 마이너스 2가 됩니다. 그래서 답은 우리 옳지 않은 것은 했기 때문에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컨지게이트 복소수의 부호만 바꾼다라는 거 꼭 기억을 해두시고요. 다음은 허수. 예, 이것도 아까 전에 우리 60이랑 비슷한 얘기입니다. J의 2017. 올해네요. 예, 그러면 여기는 4가 몇 개 있나요? 예, 4로 하나 나눠보죠. 몇 개 있나요? 2017 나누기 4 하면 4, 5, 20에 예, 4, 4, 16 하면 되겠네요. 그러면 이게 몇 개 있는 거예요? 예, 4에 504만큼 있는데 플러스 1이 하나 남았네요. 예, 그러면 곱하기 예, J가 하나 남네요. 그러면 요거는 1이고 1에 504승은 1이고요. 남는 건 답은 예, J만 허수 하나만 남습니다. 답은 J고요. 그냥 우리 지수 법칙이라는 거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예제 5번이고요. 다음 보기의 계산 중 잘못된 것은 모두 고르시오. 잘못된 거 고르는 겁니다. 예, 전체적으로요. 우리 복소수 계산하실 때 복소수는 부호가 아니에요. 예, 복소수는 그 자체의 값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예,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 기억 한번 유심히 좀 봐주시기 바래요. 예, 우선은 루트 마이너스 3이에요. 그리고 루트 마이너스 3이고요. 예, 얼핏 보면 그죠? 그냥 곱해서 부호가 없어져서 예, 3 나올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얘는 어떻게 계산하셔야 되느냐면 그죠? 마이너스 1이고요. 곱하기 루트 3이고요. 루트 마이너스 1이고요. 곱하기 루트 3입니다. 그래서 루트 3, 루트 3에서 3 나오는 건 맞는데요. 얘가 다르죠. 얘가 달라요. 얘가 J이고요. 얘가 J죠. J의 J의 곱은 얼마가 되나요? 예, 마이너스 1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부호가 마이너스가 붙으셔야 돼요. 문제는 제일 중요한 문제는 복소수는 부호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부호가 아니고 그 자체로 값을 갖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기억은 틀린 답이 되겠고요. 다음은 루트 5에 곱하기 루트 마이너스 2니까 얘도 루트 5 곱하기 루트 2에 곱하기 루트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루트 10에 예, 얘를 포함해서 얘가 뭐 i, j 표현하시면 되죠. 그래서 얘는 맞는 답이고요. 3번 디귿입니다. 디귿 루트 마이너스 6분의 루트 2죠. 얘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예, 루트 마이너스 1, 루트 6, 루트 2. 그래서 약분에서 없어지면 남는 건 뭐만요? 예, j의 3, 루트 3분의 1이죠. 예. 밑에 있는 마이너스 j는 곱하기 j, 곱하기 j. 오, 이거 우리 복소수에 유리하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j, j 곱하면 마이너스 1. 그래서 마이너스의 루트 3의 1의 예, j. 이렇게 되죠. 그래서 루트, 뭐, 같은 얘기죠. 여기 전체 루트나 지금 밑에 있는 루트나 같은 내용이죠. 그래서 이거는 예, 맞는 여기 마이너스 부호가 있네요. 마이너스 저도 실수했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있어야 되니까 얘도 예, 틀린 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디귿이었고요. 다음은 리을입니다. 루트 2에 루트 마이너스 10이죠. 그럼 이건 루트 2에 루트 마이너스 1 곱하기 루트 10. 그래서 이거 약분돼서 없어지면 루트 5고요. 뭐만 남나요? 예, J가 남죠. 그래서 얘도 맞는 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보기의 계산 중 잘못된 걸 고르라고 했으니까 우선은 기역과 디귿이 예, 잘못된 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제 5번까지 풀어봤고요. 다음은
좀 정리하는 거니까 우리 복소수 평면 제가 말씀드렸던 거 기억해 주시면 돼요. 복소수 평면 여기는 실수부, 허수부, 플러스 J, 반대는 마이너스 J. 거기에 예, 우리가 보통 복소수는 지금 임피던스를 표현했네요. 그래서 임피던스는 실수부와 허수부를 갖고 있다. 그래서 이 복소수의 크기, 실효값, 절대값 어떻게 계산한다? 예, 이 선분의 길이로 계산을 하더라 이거죠. 그래서 a의 제곱 플러스 b의 제곱에 루트를 씌우면 되죠. 딱 피타고라스의 정리가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예, 여기 직각 삼각형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빗변의 각도를 같이 갖고 있다. 각도는 아크 탄젠트 a분의 b와 같더라. 이게 우리 기본적인 복소수가 다 가지고 있는 예, 내용이죠. 그래서 복소수 평면에서는 z는 a 플러스 jb로 주어졌을 때 복소수의 절대 크기, 절대값, 크기 그리고 얘가 정확하게 말씀드린 우리는 실효값이라고 하더라. 그 실효값은 실수의 제곱 플러스 허수의 제곱과 같더라. 결국은 a의 제곱 플러스 b의 제곱의 루트를 씌운 값과 같고 그리고 위상각이라고 하는 우리 각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아크탄젠트 실수분의 허수, 아크탄젠트 a분의 b로 계산이 되더라. 이게 우리의 복소 평면에 대한 내용이었죠. 다음은 이걸 제가 아까 전에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그죠? 우리 복소수가 절체적으로 삼각함수 순식값으로 변환하는 거 같이 말씀드렸었죠. 복소수는 직각좌표계 우리 복소좌표계라고 얘기하는 실수 플러스 j 허수로 표현하더라. 그래서 a 플러스 j b로 계산하고 절대값 z의 절대값은 a의 제곱 플러스 b의 제곱의 루트를 씌운 것 같다. 빗변의 길이와 같다. 이걸 우리는 실효값이라고 얘기를 한다. 그리고 거기에 각도는 빗변과 예, 밑변의 각도, 이루는 각도, 세타는 아크탄젠트 A분의 B와 같더라. 그래서 얘를 극좌표로 표현하면 극좌표는 크기와 각도로 표현하는 좌표계더라. 그래서 크기와 각도, 그래서 절대값, Z의 절대값의 각도 표현해주면 되죠. 지수함수계는 제가 간단하게 표현하라고 말씀드렸었죠. 예, 극좌표하고 거의 동일한 형태입니다. 이 두 가지가 있는 이유는 그렇죠? 이렇게 삼각좌표계, 삼각함수 형태로 표현하기 위해서도 필요하고 이제 곱셈과 나눗셈을 좀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예, 도용한 겁니다. 그래서 삼각함수를 한번 보시죠. 삼각함수는 어떻게 표현하나요? 크기, 절대값, 그래 코사인의 각도, 그다음에 j 사인의 각도, 결국은 z의 절대값, 그다음에 코사인 세타 플러스 j 사인 세타로 표현하더라라는 거였죠. 이렇게 표현이 됐다면 이걸 우리는 순식값으로 표현하기가 더 쉬워졌다. 어떻게요? 절대값을 루트 1을 하면 최대값이 되고요. 최대값에 사인 오메가 t 플러스 예, 세타값, 요 세타를 주어주면 되죠. 특정한 각도를 넣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꼭 기억해달라는 거 최대값과 실효값의 차이 기억을 해달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이게 우리 삼각함수의 표현이 되겠습니다. 뭐 간단한 예제 한번 보도록 하죠. 임피던스가 임피던스라고 할게요. 제가 제일 표현을 많이 하는 표현이니까 임피던스 Z는 1 플러스 J 루트 3이죠.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뭐가 있나요? 예, 절대값은 1의 제곱. 1의 제곱 플러스 루트 3의 제곱이죠. 이렇게 계산하시면 3, 3은 그냥 3이죠. 3 플러스 1의 루트는 예, 답은 2가 되고요. 각도는요. 세타는 아크 탄젠트 실수분의 허수죠. 사실은 이게 어떻게 생긴 건가요? 예, 실수가 1이고 여기가 루트 3이고 여기가 2죠. 예, 요 각도가 예, 요 각도 세타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그러면 얘를 극좌표로 표현해 보겠습니다. Z는 극좌표는 세타 값이 정해져 있죠. 무슨 값이나요? 우리 코사인 세타가 지금 몇인가요? 2분의 1이죠. 2분의 1, 이거 특수각이죠. 세타는 예, 세타는 예, 60도네요. 예, 60도. 라디안으로는 어떻게 계산하시나요? 라디안으로는 그죠? 여기 곱하기 180에
파이 해주시면 되죠. 그래서 3분의 파이가 되겠습니다. 예, 우리 각도 특수각이 나왔네요. 그래서 요거 특수각이라는 거. 그러면 각도를 한번 표현해 보죠. 여기에는 절대값을 표현해야 되고 그리고 각도는 세타를 표현해야 되는 거니까 절대값은 2이고요. 각도는 예, 3분의 파이 하셔도 되죠. 3분의 파이. 각도 표현하셔도 되고 라디안을 표현하셔도 되고 60도 표현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예. 그 다음에 우리 뭐 다른 표현 어떤 거가 있나요? 예, 직각좌표가 있으니까 삼각좌표가 가시죠. Z는 예, Z의 절대값에 코사인 세타 플러스 J 사인 세타 값이었으니까 얘는 2고요. 코사인 60은 예, 2분의 1이고요. 아니, 코사인 60은 2분의 1. 사인은 예, 2분의 루트 3이죠. 요거 계산하시면 어떻게 되나요? 그죠? 1 플러스 J의 루트 3이 되죠. 예, 요거 뭐 동일해졌네요. 그죠? 그 다음에 이걸 가지고 결론적으로 뭘 표현할 건가요? 임피던스는 예, 최대값은 어떻게 되나요? 실효값은 2니까 최대값은 예, 2 루트 2의 사인 오메가 t 플러스 각도 예, 3분의 파이. 예, 요게 우리가 순식값에 표현한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1번 예제 한번 풀어봤고요. 다음은 그냥 특성 같은 걸 물어본 겁니다. 우선은 복소수 Z는 A 플러스 BI일 때 다음 보기 중 항상 실수가 되는 것은 모두 고르시오. 실수가 된다는 겁니다. 실수가 된다는 건 뭐예요? 복소수가 다 없어지는 거. 어떤 게 없어지는 거냐? 그 얘기죠. 우선은 Z가 A 플러스 J, B였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켤레 복소수, 우리 콘지게이트는 A-JB죠. 그러면 1번 같은 경우에는 우리 기억 같은 경우에는 얘와 얘의 합이죠. 플러스 컨지게이트 합은 부호가 반대기 때문에 뭐만 남습니까? 예, EA만 남죠. 그래서 얘는 실수만 남는 애 맞고요. Z-Z컨지게이트는 예, 이거는 어떤 건가요? 여기에 마이너스를 붙이니까 A만 없어지고 마이너스 플러스 J, E, B 이렇게 돼버리네요. 얘는 실수가 남는 애고요. 그 다음에 곱하기 한번 보죠. 곱하기. 곱하기. 얘와 곱하기요. A 플러스 J, B와 A 마이너스 J, B 얘 합분의 곱이네요. 그거는 A의 제곱 마이너스 뒤에 거의 제곱. 마이너스 JB의 제곱이 되죠. 이건 어떻게 계산하나요? A의 제곱 그대로 남는 거고요. B의 제곱, 마이너스 J의 제곱. 그래서 마이너스, 마이너스 1 하나 남고 B의 제곱이 남네요. 그래서 답은 A의 제곱 플러스 B의 제곱. 여기는 허수가 없으니까 당연히 이거는 실수부죠. 그래서 실수부다. 그래서 우선 항상 실수가 되는 것은 모두 고르시오 라고 했으니까 1번, 그 다음에 몇 번이었나요? 1번, 그 다음에 3번, 그죠? 디귿. 밑에 하나 더 있네요. 그죠? 리을, 우리 Z 플러스 1에 예, Z 컨지게이트 플러스 1이네요. 이건 어쩔 수 없이 다 한 번씩 해셔야 되겠네요. 그래서 Z 바 하나 남고요. 그 다음에 Z 플러스 Z 바 플러스 1이네요. 우리가 Z 플러스 Z 컨지게이트 이거는 실수만 나왔었고요. 그쵸? 요거 실수만 나왔었죠. 그쵸? 그래서 예, 3번, 4번도 리을도 실수부만 남는 거고요. 실수부가 안 남는 것만 일단 리을만 우리 실수부가 남지 않죠. 그래서 전체 다 고르시오 라고 했으니까 기역과 디귿과 리을이 예, 답이 되겠습니다. 예제 2번이었고요. 그 다음에 복소수의 사칙연산입니다. 이건 뭐 지금 저랑 계속 같이 하면서 나왔던 거기 때문에 뭐 여러분도 그렇게 어렵지 않으실 거예요. 복소수의 합차,
합과 더하기와 뺄셈은 실수분은 실수분끼리 허수분은 허수분끼리 계산을 한다라는 얘기죠. Z1은 A 플러스 JB, Z2는 C 플러스 JD. 합분에 곱할 때 합과 예, 마이너스를 할 때 실수분은 실수분끼리 허수분은 허수분끼리 한다라는 거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다음은 곱셈과 나눗셈입니다. 뭐 곱셈과 나눗셈은 물론 여러분들이 공학용 계산기가 있으니까 전체적으로 그냥 예, 계산을 하셔도 되지만 제일 좋은 방법은 뭐가 있었나요? 예, 극좌표로 했을 때 계산하시면 편하다라고 말씀드렸죠. 실수부, 실수부, 각도, 각도. 됐죠? 그래서 절대값, 절대값 그거의 곱은 절대값과 절대값은 그냥 곱하고 그 다음에 각도는 더하고 나눗셈은 절대값과 절대값의 나눗셈 그리고 각도는 차로 계산을 해주시면 예, 되겠습니다. 이게 우리 복소수의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의 형태라는 거 기억을 해두시고요. 예, 켈레 복소수 나왔습니다. 켈레 복소수는 위에 바를 표현하기도 하고 예, 별표 표현하기도 한다. 우리 콘지게이터 한다라는 거. 그거는 뭐예요? 허수부의 부호만 반대로 바꾼다. 이걸 우리가 켈레 복소수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Z1, A 플러스 JB의 켈레 복소수는 A 마이너스 JB다 라는 거 좀 같이 기억을 해 두시고요. 관련된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복소수 Z1, Z2에 대해서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을 각각 구하여라. 그렇죠? 계산해 보죠. 우선 덧셈, 뺄셈 하시죠. 덧셈은 그죠? 뒤에 허수부가 빠지니까 그냥 2일 거고요. 2 플러스 J0 마이너스는요. 앞에 거 빠질 거고 뒤에 거는 플러스 J2가 되길 거고요. 곱셈은요. 예, 1 플러스 J 그다음에 1 마이너스 J니까 합분의 곱이죠. 이거 계산하시면 1 마이너스 J의 제곱은 마이너스 1이죠. 그래서 답은 2가 되고요. 나눗셈은요. Z1, Z2분의 Z1인가 1-J 분의 1 플러스 J죠. 이거 유리화해 주셔야 되겠죠. 유리화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얘를 켈레복소수를 해 주셔야 되죠. 1 플러스 J. 요거 계산하시면 요거 아까 전에 합분의 곱 했었죠? 요거 뭐가 나오나요? 예, 2분의 1 나오죠. 그 다음에 위에 거는 뭐예요? 1 플러스 J의 제곱이 되죠. 이거는 따로 해주셔야 되겠네요. 2분의 1의 제곱은 이거의 제곱 1 플러스 이거와 이거의 곱의 2J 그리고 얘는 예, J의 제곱 그래서 마이너스 1이 되죠. 그래서 얘하고 얘는 없어질 거고요. 그리고 얘와 얘가 없어지니까 남는 건 예, 허수부 J 하나만 남죠. 이렇게 계산하시면 예제 1번은 그렇게 어렵지 않으실 거고요. 예제 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X가 1 플러스 J 분의 3 마이너스 J네요. 우선은 이걸 풀려면 X값에 뭐 제곱도 해야 되고 2도 곱해야 되고 연산도 해야 되니까 X를 먼저 좀 더 간단하게 예, 유리화해 주셔야 되겠네요. 3 마이너스 J라고 표현할게요. J는 이거 어떻게 하셔야 되나요? 예, 유리화하셔야 되죠. 1 마이너스 J 1-J 이렇게 되겠죠. 1의 제곱 마이너스 마이너스 1 그래서 여기는 예, 2가 될 거고요. 곱하면 3 곱하면 마이너스 3J 곱하면 마이너스 J 곱하면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 그리고 J의 제곱은 마이너스 1 되죠. 그래서 2분의 3의 마이너스 1이니까 2고요. 마이너스 3에 마이너스 1이니까 4J네요. 예, 요거 약분되고 요거 2만 남으니까 1-2J가 답이 되겠네요. 요거가 예, 어디에 들어가 있다고요? 예, 저 방정식에 들어가 있습니다. 2차 방정식에. 그러면 1-2J의 전체의 제곱 하나 있고요. 예, 마이너스 그다음에 2에 1-2j 플러스 3입니다. 예. 계속 뭐, 기계 같은 느낌이 조금 들긴 하는데요. 1, 그 다음에 요거와 요거의 곱,
이 J가 몇 개 있나요? 두 개 있고요. 이거의 곱은 4에 마이너스 J 제곱 있고요. 요게 하나 있고요. 마이너스 2 플러스 4 J 플러스 3입니다. 요거 쭉 전개해 볼까요? 1 마이너스 4 J 마이너스 4 마이너스 2 플러스 4 J 플러스 3이네요. 4J, 4J 없어지고요. 요거와 요거 더하면 4고 마이너스 4니까 없어지고요. 답은 그래서 예, 마이너스 2만 남네요. 그래서 답은 우리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한 문제 더 볼까요? 예. A, 알파. 알파, 베타가 두 개가 있다. 그래서 알파가 2-3J이고 베타는 마이너스 1 플러스 J일 때 알파와 알파의 콘지게이트 플러스 알파 콘지게이트 베타 플러스 알파 베타의 콘지게이트 플러스 예, 베타와 베타의 콘지게이트. 예, 이거를 계산하려면 그래서 얘를 조금 더 정리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하겠네요. 그래서 알파의 알파의 콘지게이트 플러스 알파의 콘지게이트 베타 플러스 알파의 베타의 콘지게이트 베타의 베타의 콘지게이트. 예, 우선은요 얘하고 얘하고 그 다음에 얘하고 얘를 하나씩 묶어보자. 요거하고 요거 한다 그랬으니까 알파가 하나 나올 거고요. 알파의 컨지게이트 플러스 베타의 컨지게이트 그 다음에 플러스 얘와 얘는 그쵸? 베타로 끄집어내면 되겠네요. 베타의 알파의 컨지게이트 플러스 예 베타의 컨지게이트. 예 이렇게 하면 또 얘와 얘와 예, 공통이네요. 결국은 그러면 알파 플러스 베타와 알파 콘지게이트 플러스 베타의 콘지게이트 이거 풀라는 얘기네요. 예, 요거 그냥 그대로 대입하면 조금 더 없어지는 게 있겠네요. 2-3J의 베타는요. 마이너스 1 플러스 J이고요. 그 다음에 이거 곱하기 예, 알파의 콘지게이트니까 2 플러스 3J이고요. 플러스 마이너스 1 베타의 콘지게이트니까 마이너스 J 이렇게 되네요. 요거 계산하시면 뭐가 되나요? 얘 하나 없어져서 2가 될 거고 하나 없어져서 1이 될 거고 1 마이너스 2 J 하나 남을 거고요. 여기는요 1 하나 남을 거고 요거는 3 요거 3이었죠. 3 마이너스니까 여기 플러스 2 J네요. 예. 어, 요것도 동일해졌네요. 합분의 곱이니까 1의 제곱 마이너스 2J의 제곱이랑 같고 그럼 1의 제곱은 1이고 2의 제곱은 4. 그리고 J의 제곱은 마이너스 1이니까 앞에 플러스 4. 그래서 답은 우리 예, 계산하면 예, 5가 답이 되겠습니다. 예, 계산 과정은 전체적으로 복잡한데요. 그죠? 동일된 거 계속 인수분해 해주셔서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합분의 곱이었다라는 거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복소수 전체적으로 한번 봤고요. 복소수는 예, 계산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 변환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실수, 순식간의 값을 복소수로 복소수를 극좌표로 극좌표를 다시 삼각함수계로 다시 삼각함수계를 다시 순식값으로 표현하는 이 과정들을 꼭 잘 할 수 있도록 예, 많이 좀 연습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